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고 작가인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란 존재가 현재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게 된 데는 과거 조선이 멸망하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발흥할 적에 일본의 군사 전략가들이 이순신을 많이 소환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굉장히 해군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들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우리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근현대사 초입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목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작품을 좀 보시면서 우리 입장에서 이순신도 보고 반대편에서 당시 일본인들 혹은 왜 일본인들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이순신을 다시 되뇌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함께 상상해 보신다면 더 재미있는 영화 관람 또 영화 이후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명예해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쫓겨났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백의 종군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싸워야만 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을 묘사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군과 육군 전체가 위기 상황에 몰렸었을 때 이순신이 탁월한 지도력 속에서 수많은 동료들 이렇게 후임들과 함께 문제들을 풀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상황 자체가 되게 다르죠. 한쪽은 위기 이순신이고 한쪽은 방향을 잡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일종의 군무를 펼쳐볼 수 있는 이순신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강건하고 단호하고 젊고 기상이 넘치고 이런 모습들이 그 한산대첩 때 이순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한산대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 기록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막상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전황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겼고 어느 정도의 방향만 이렇게 굵직하게 선이 있는데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을 이 감독님과 제작진이 정말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했고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전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명량과 또 다른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작품이었었고요.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있구나 뭐 이런 감동과 의미를 좀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이라든지 사기증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싸움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과 여러 주장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또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상상력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을 지닌 것 같아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또 그 고뇌하고 아파하는 조금은 나이 든 이순신을 잘 표현했듯이 이번 작품도 굉장히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 거북선의 원 명칭은 거북귀를 써가지고 귀선이라고 불렸죠. 사실 이 귀선의 역사는요 이미 조선 태종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사용된 귀선의 그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모습을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설명한 거북선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북선은 돌격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총을 쏘면서 또는 배에 올라타 이 팔을 휘두르는 적의 전술과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투화기죠. 앞에는 용머리가 있고요. 여기서 포를 쏘고 또 등에는 쇠 송곳을 심어가지고 적선 수백 척 속으로 돌진해서 대포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죠. 뭐 비록 시야 확보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적진으로 돌진에 들어가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정말 적들에게 공포, 그 공포 그 자체를 주면서 사기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돌격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영화 속 거북선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익진. 말 그대로 이 학이 날개를 쫙 펼친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모양은요. 이 반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적을 포위하면서 공격하기 적합한 그런 진영이라 볼 수 있겠죠.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요 강력한 화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포를 때리면서 적을 격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두는 방식을 선호했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은 이 하객진을 통해서 그물처럼 적을 쌓아 안아 집중적인 화포 공격을 퍼부으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가슴이 불타는 시간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 감정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싶을 정도 되게 좋았고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고 살렸던 중요한 전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약한 자들의 평화를 지켜내고 역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그런 막 감정들이 밀려와서 행복했고 되게 좋았어요. 아, 이렇게 남겨진 사료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구나.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냥 과거사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과도 맞닿아서 다양한 어떤 현재적인 이야기까지 풍원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가 한산대첩 4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많이 누리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엄청난 평양의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사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역사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축복입니다. 아,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이 통쾌한 승리의 장면 중 하나였던 이 한산대첩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특히 이순신 장군이 싸우기를 선호하는 그 넓은 운동장 같은 바닥, 그리고 싸워서 이기기보다 이겨놓고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그 고뇌하는 그 스타일 등을 잘 고려해서 만든 제가 볼 때는 웰메이드 영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